24강 둘째 날 D경기장에서 오늘 네 번째 경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백택 플레이어스 대 페르스마의 경기. 플레이어스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트 아닌가요? 그렇죠. 아, 공 빠졌어요. 아.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2루 주자 3루 돌지는 못하네요. 아쉽네요.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아, 우익수 놓쳤어요. 뒤로 빠치는 사이. 아, 2루까지 뛰지 못하는 조성우. 자, 주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아, 3루견을 3루수 라인을 타고 가는 안타. 1루 주자 2루 3루 돌아서 홈까지. 자, 좌익수가 3루 가네요. 3루 좌익수가 공을 놓쳤어요. 자, 윤종수 아, 쳤습니다. 우익수 잡아서 1루 길게. 아우. 이상적인 이상우 선수가 되겠는데. 오, 잘 쳤어요.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이미 홈이 했고요.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홈인 2점 추가하는 배텍 플레이어스. 쳤습니다. 유격수 빠졌습니다. 좌익수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3루까지 유영진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홈은 늦었고 1루 베이스만 밟아서 아웃. 그렇죠. 홈을 입고 왔어요. 공도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홈까지 홈이 한 점 더 추가하는 배텍 플레이어스. 이외에만 두고 싶 진짜 뛰었고. 아, 공도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 아, 1루 주자는 3루까지 쳤습니다. 이격수 잡아서 2루로 2루에서 아웃. 1루로 1루로는 예, 1루는 네. 쳤습니다. 아, 3루간을 뚫은 좌익수 앞에 안타. 쳤습니다. 우익수 중견수 우익수 앞에 안타. 쳤습니다. 이격수 뚫는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호민. 아, 타자 주자 2루까지. 아, 늦. 아, 세이. 2루. 아, 주자 뛰었. 아, 쳤습니다. 2루수. 아, 2루수를 깰렸나. 안타. 중견수 앞에 안타.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까지 호민. 쳤습니다. 3루간을 뚫는 안타. 라이스 앞에 안타. 연속해서 내보냈고요. 아, 낮은 볼 볼넷 밀어내기 볼넷 사용하는 김성진 공수 리드 잘해주고 있네요. 아, 이게 또 빠지면서 3루 주자 호민. 쳤습니다. 넘어갔어요. 2루 수치를 넘기는 중견수 앞에 안타.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1루로 1루 아웃. 병살 플레이.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고민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페르소나.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카메라 어디를 잡고 있나. 를 연상케 하는 두 공인데요. 아,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자,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 세이브 놓칠 뻔했어요. 아, 발이 떨어졌나요? 네, 세이브네요. 네. 1루 주자 뛰었고요. 아, 송구 2루 커트 홈에서. 자, 홈에서 세이브. 좋습니다. 아, 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1루까지. 녀석에는 1루. 와우, 나이스 슬라이딩. 와, 빠르네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주자 뛰었고요. 아, 루킹 삼진. 배틀 플레이어즈가 36강에 네.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